뭐 뜻대로 되는 거 있더나. 네. 뜻대로 되는 거 있더나. 이제는 좋은 날만 있어야 될 것 같아. 어? 이제는 좋은 날만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때까지는 이제는, 없었어. 그 이제까지 그렇지 뭐 뜻대로 되는 거 있더나. 김에서 남해 가본들 남해는 어떻게 가는데? 남해는 그냥 애들 좀 시골 학교에서 키우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그래갖고 그 꼴짜기까지 들어가서 어떻게 살 건데 젊은 사람이. 눈물 나려 하네 참말로. 네, 그 열심히 살라고. 아니 애들도 다 주고 나와야 되지 혼자서 왜 그렇게 나왔는데? 애들 네. 다 데리고 나가고 잘라고. 제가 사람이 맞아 저만 애기를 키울 수 있어서. 뭐라 하노? 남편이 애기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지 새끼인데 범도 지 새끼는 키운다더라. 이 태산 같은 짐을 지고 어떻게 다 살아갈래? 살 수 있어요. 애기들 안 키우고는 더 못 살 것 같아서 애기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사는데 잘은 뭐 부유하게는 못 살 것 같은데 잘은 살 것 같아요. 그쪽에 다 죽어야 되지. 혼자서 혼자 나쁘지. 머리도 있구만은. 근데 애기 없으면 제가 생활을 못 해요. 저는 애기를 엄청 엄마들 다 그래 생각해. 여자들은 누구나 다 그래. 그렇지만 있잖아 그 이런 말 하면 좀 그렇다면은 지금 살아온 게 너무 힘들었잖아. 살아온 것도 너무 힘들었고 자기 딴에는 열심히도 살았고 나이도 아직 어린데 그러고 있잖아. 네. 여기는 나이가 아직 있잖아. 새 출발해가 살아야도 살아겠구만은 처녀 시집가도 가겠다. 총각 시집가도 가겠다 아직까지. 아니요 애가 둘인데 무슨 총각. 나이가 이제 32살밖에 안 됐는데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노 한다. 아까만 청춘 다 보내보고 뭐 어쩔겠는데. 아이고 참. 양치 부모 다 살아있어요? 아 저희 부모님이요? 네. 부모님이 그래도 좀 도와주시나? 네 사실 부모님 덕에 이까지 온 것 같고 이제는 제가 독립해서 제가 이제 갚으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그래도 지금 그쪽에 그 이동을 한다고 하지만은 본인이 네. 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그쪽에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오래 많이 견디지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다 그 부모님 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이동이 다시 또 될 것 같거든. 그리고 이사를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면은 생각을 잘 해봐. 이틀 남았다 하지만은 그쪽으로 지금 왜 부모 떠나서 가보는 같지? 네, 그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또 제 새끼인데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제가 키워야지 부모님 고생하는 건 못 보겠어서 지워서 웬 똥꼬집이고 너 그럼 너 시댁 옆으로 가라 그러면 어? 그럼 너 시댁 옆에 가서 키워라 네 혼자 어떻게 다 키울래 언니야 어? 왜 그러노? 그 부모 형제 다 띠내 빼보고 네 혼자 그래 가서 어지가 잘 살 것 같지만은 힘든다 그래도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되지 할머니 막무락한다. 네. 그래서 좀 참고 이래야 되지. 네 성질대로 다 그래 독단적으로 다 그래 예쁘고. 어? 자존심 반미기 주나? 아니요. 뭐 애기 어렸을 때도 거의 제가 남편이 있었어도 혼자 키웠어서. 그때 남편이 어쨌든 있었을 때고. 지금은 없는 현실이고. 아직까지 젊어서 그러나 왜 그렇게 그 무대빡이고 그래도 부모 옆에 좀 더 있어야 되지. 그게 뭐 그래 자존심 상하다고. 그 혼자 그 남해까지 가서 뭐 웃잘 낀데 고민이 뭐고 그래? 고민요? 제가 뭐 직업적으로나 나중에 뭐 애들 성장하는 거나 그냥 제가 잘 살아갈지 야 올해도 집안 어디에 버티고 싶은데 뭐 집안 나중에 내가 살아 있어야지 나중도 있는 미래가 있는 거지 언니야 네가 없는데 미래가 어딨노? 어? 원래 지금 당장 지금 할머니는 네가 지금 김해에서 남해까지 가는 것만 해도 할머니 심장이 벌렁벌렁거린다는데 쫓겨난 게 지금 아 됐고 니 혼자서 거 가서 그 철천지 그 총구석에 들어가서 어떻게 산단 말이고 전태 젊은 여자가 네, 할머니 가슴 쳐버릴라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좀 시골이 좀 힘들긴 힘들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일을 왜 그렇게 전화했어 그래 지금 당장 지금 원래 지금 니가 지금 디비지고 자빠질 게 생겼는데 지금 미래가 어디 있고 네가 지금 직장이 어디 있느냐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 이거 총구석에가 뭐 농사 질래? 받으러 나갈 거야? 아니요
다시 DB 엎어라. 아, 근데 거기에 이제 집을 다 매매해놓고 해서 뒤엎을 수가 없어요. 간대발이도 그 돈이 쫓겨난 게 아니야. 니는 뭐 부모하고 원수어졌다고 가나? 니는 너희 부모도 이렇게 지금 서운하다 지금. 니 걱정뿐이다 니. 아, 맞아요. 옆에 있어도 걱정. 옆에 있어도 걱정인데 니가 지금 맞아. 부중에 가가지고 니 혼자 일다 쳐놔놓고 니 구짤낀데 그래. 거기 가서 농사 짓고 살아야 되겠네요. 아니요, 농사 못지. 농사 못 짓는데 거기 가서 그뭐 전직장 댕길래 그래. 아들 케어해 가면서. 쪼매난 게 있잖아. 뭐 가대발이도 그거 있잖아. 그 가다 총구석에 들어가서 살 생각을 어떻게 하나. 벌써부터 간다 막 할머니가. 그래도 부모 옆에 그 있으면 될 긴데. 너 엄마 아버지 지금 속다 디비놓고 지금 우잘락하노 니는. 어머니도 직장생활하는데 애들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막 입술도 부르트고 그렇다고 너무 너 엄마가 살벌하고 힘든다고 뭐, 뭐 니한테 뭐, 뭐아안 봐준다 카드나 뭐 해도 너그 엄마가 가는 거를 갖다가 당연히 그냥 다 넘기면 되지 그거를. 그뭐 초원에 가면 누가 아들 봐주는데 잠시라도. 엄마 고생하는 것보단 제가 고생하는 게 나아요. 그럼 니 떨어져 있어가 너 엄마 마음고생하는 거는. 잘 살아야지. 그래, 니는 잘 살겠지? 너 엄마 속다 디비 접고. 제 직장운이나 뭐 사실 애들만 안 아프고 잘 적응하면 제가 뭐 사람들 관계에서 힘들고 이런 거는 좀 적응할 수 있어서. 니가 힘든다, 그거 아마. 언니야, 니가 힘든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있잖아. 그 네. 직장도 그렇게 집 가까운데 잡히진 어려울 것 같다. 네. 집 가까운데 직장이 잡히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조금 이래 둘레로 이렇게 좀 거리가 좀 이렇게 떨어진다고 나오거든. 그렇게 좀 힘이 좀 든다고 이래 나와. 힘이 좀 든다고 나오니까 어차피 이사하기로 마음 먹는 거그 이사해가지고 원래는 막 너무 막 미래까지 너무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일단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애기들하고 그냥 그 시골 공기 쉬고 잘 지내보고 안 네. 되면은 빨리 해가 이쪽으로 빨리 나와. 알겠지? 그 나오고 그 약간 거기가 이제 완전 소도시인가 봐. 시골이라 하더라도 소도시. 네, 뭐 완전 뭐 아무것도 없는 데는 아니고 그래도 뭐 학교는 있고 뭐 옆에 마트도 있고 그냥 작은 시골인데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이 도시랑 마인드가 시골은 되게 다르다고 어떻게 생활할래 엄청 걱정하셨는데 생각보다 말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냥 별말 안 했는데 혼자 애를 키워서 그런 건 사실 도시에서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좀 너무 뭐 약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말 자체가. 근데 제가 그렇다. 그런 거에 좀 스트레스를 받는 성격이어서 저는 사실 저랑 애들 말고는 다른 사람들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시골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제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고 말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언니야, 받긴 할것 그래.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다 사놓고 안 그러면 세를 내든가, 안 그쪽에. 그리고 사실 애들, 그러니까 시골 학교 요새는 뭐 폐교 위기 학교 살리는 건데, 말하고 그거, 하겠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해서 이제 교육적으로 좀잘 되게 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을 아유, 불러서 지역 사람들 불러가 가는 게 아니고, 아유, 나라 살리겠어, 요. 진짜로. 나라 살리다고, 요. 언니야, 니 죽겠다, 진짜로. 저는 아니, 폐교되는 학교를, 언니야, 니가 지금 아두명 데리고 들어간다고, 뭐, 어떻게 폐교를 살려? 폐교를 살리기 전에, 너 엄마 죽겠다, 요. 젊디 젊은 아가씨가 말이라, 아직까지 아가씨 한 가지인데, 나이 이제 32살 묻는 사람이, 무슨 간이 그렇게 커요? 어? 참, 장시답다잉. 그래서 딱 이거 하고 나서 사람들이 다 대단하다고 어떻게 혼자 그 시골 들어가서 생각했냐고 하는데. 대단한데, 대단하다고 가는 말에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고, 지금 그거 하면, 언니, 니가 지금 우울 죽게 살겠어, 지금? 아직까지 지금 청구석에 들어갈라, 얘. 저 언니 나이만 돼도, 내가 촌에 좀 들어가도 뭐, 아, 그래도, 그까지 있잖아. 아직까지 새내기다, 새내기. 너 아직 32살 이까지 인생 살아봐라. 아이고, 너 아직까지 앞날이 구만리다, 진짜. 앞날이 구만리다. 뭐 애들만 행복하게 학교 생활 잘 하고 가들이 하면 잘하겠어, 엄마 가니까. 엄마하고 있는 게 좋은 거지. 엄마하고 있는 게 좋은 거지. 걔들이 촌에 가서 좋겠어, 도시 애들이. 아니 뭐 그냥 체험하고 이런 거 좋아해서 학교 생활만 잘 하면 저는 뭐 언니야, 니 생각일 수도 있잖아. 가들 도시 생활이 더 좋을 수도 있어. 가들 뭐 농사학교 하나? 뭐 하겠어, 그 촌에서. 애들이 너무 그거, 너무 따분하지 않을까?
그냥 그왜그렇게좀좀무모했나이래싶어언니야니는좀지금땅밟고뭐살고싶은약간의충동이있었는가모르겠지만은갈아퍼라내가볼때는니너무늦게왔다내일모레인데뭐이사날인데이사날연기해라이사날연기하고니드갚으면은니있잖아이래저래나오기가어려보니까그거를세를내든가뭐의아하고있잖아여기서다시움직이는걸로생각해봐라연기를좀해라니도저히안된다니앞만봐도배가아프고막속이뒤꼴리고있잖아가슴이답답해가못살겠다요한대띠딜맞아야겠다나라고하겠다진짜로나라고할래니아니아들아들한테다물어봤나아들은엄마하고있는게좋으니까당연히따라가지근데언니이거가서어떻게뭐어떻게견딜건데내가볼때 7, 8개월안에쓰러진다저날매들의외이기몰래와사실할머니들이겨먹을생각은없는데아니가만히있어도그러는데어떻게참을래그시골이참그렇더라고요말많고탈많다더터세더심하다하더라안그런데도많지만은그렇다고하더라고요젊은세대기혼자서거들어가서어떻게니이자존심에다가니어떻게그거에가서할긴데말한마디만해도눈물날긴데별소리아닌것도언니야니가있잖아그걸뭐좋게들으면다행인데니가뭐고생을해봤겠나뭐고생을물론했다해도뭐나이가50이됐나나이가60이됐나그어떻게다그걸얼렁뚱땅다넘길건데저는예의가없진않는데또할머니라고제할말안하진않아서그냥할말하고살겁니다할말만해봐가해가지고맨날머리짓고싸울수는없잖아그렇다고할매들하고할머니들이예쁘게봐주실거예요 그래촌에할머니들좋아가지고뭐예쁘게는봐주겠다면서도그래그거가서농사짓고뭐그래살아라뭐품팔이하고뭐그래살아야되지뭐아들하고가까이지낼락하면네맨날그저농부에농부로농부로살아면되겠네밀짚모자쓰고놀러갈게 하루는바다보고놀고하루는흙가지고놀고하루는저랑놀고아그거다그냥절지라그냥그집에다가절지가지고머리깎고스님해라스님그거다절지로오면되겠다요그냥 아니초원구석에들어갔으면절지해야되지거서젊은아가거들어갔을때네아조금걱정되는데열심히살아보려고요또애들하고사는데진짜로내가엔간하면내가있잖아호응해주고그래열심히살아봐라가겠는데그건아니다내앞만봐도갈아엎어라내가봤을때는있잖아내앞만봐도내진짜내그래잘간다잘간다가고싶은데도내그말이도저히안나온다내가너그마옆에너그집에들어가라차라리차라리짐싸가진정에들어가고그집그거세내라그냥아니지금친정에살고있다고독립하는거예요진정에살아라그냥아이사진먼저다갔는데이사진다시다들고온나그게돈싸다아이사진다시들고진정에서조금서운하고해도참아라원래예전에이혼하고나면진정에눈치비고그게미안하고제일먼저기죽는데가진정이다제일먼저눈치보고기죽는데가진정이야아돌릴수가없어서너무안타깝네뭐가돌릴수없어짐다시돌려온나짐을다시돌려오면되잖아뭐가돌릴수없는데아니애들학교도이제다간다고해놨고애들학교다시돌리면되잖아저랑그렇게안맞나요니만생각하나요그럼니혼자그거가살아라아들은니혼놔두고언니야니혼자그거가서살아보고애들이힘들려나애들많이힘들어한다애들니적응뭐하고니삐뚤어지면어떨까할건데언니야니가그거가면있잖아걔들하고같이있는시간이점점줄어든다니네정막상그정막한데다가니아들갖다둘이갖다차여놓고언니야니직장생활한다고했잖아그래댕겨보고아들은그계속엄마올때까지뭐하고기다리노그래도여기는할매라도있고있잖아밖에나가면친구라도있고이라지그촌동네에그친구몇명있겠노요뭐내가뭐아들뭐골목대장시킬일있나촌구석에농구만들래니왜니만생각하는데너가아들이어디그래디디한줄아나애들좋아할거라고생각하고그냥젊으니까언니야니생각이젊고진짜진정에좀눈치좀받겠지여자는연하고진정에들어가면은제일먼저눈치보인다미안해서도눈치가보이고말한마디가서럽고그렇더라그렇다카더라다이게보니까손님들보니까는여자들이이혼을하고진정에들어가는여자들이어이보면좀어리석더라고어리석어서어리석은게아니라상처를더많이받는가봐
차라리 조금 혼자 좀 살다가 그지 그 둘레에 살아도 말이야 둘레에 살아도 친정에 들어가는 게 좀 이래 최고 서럽은가 봐 그게 눈치가 보이고 막 미안하고 위로받고 싶고 그런가 봐 근데 엄마들은 안 돼서 하는 얘긴데도 그 잔소리 삼아 들리는 거야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엄마들은 또 안 그렇잖아 딸 자식이 안, 불쌍하니까 그런 거야 안 됐으니까 그지 그랬죠 이게 잘 됐으면 싶은 마음에 엄마들이 한마디 하면 그게 잔소리로 들리더라니까 괜히 죄스럽고 막 죄책감 들고 그렇지 그래 언니가 언니야가 지금 보니까 그게 미안해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그거 이해를 해야 돼 어? 그리고 엄마 아버지도 뭐 다 그래 그 저 출가 있는 딸이 옛날에는 그 이혼하고 온다고 받아줬나? 진정에서 안 받아줬다 출가 외인이라고 그자 그러니까 이거 이해할 건 좀 이해를 좀 해라 좀 이해하고 있잖아 지금 짐 다시 돌리고 그 집은 니 거 들어가면 내 있잖아 머리 깎고 니 스님 해야 된다 거기서 니 니가 뭐 수도사 여성이가 진짜 뽕방망이 어디 갔노 저거 아 되게 이제 이사할 거라고 희망찬 얘기들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엔간하면 내가 희망찬 얘기 해주겠는데 희망찬 얘기 못 해주겠다 도저히 내 너가 엄마 지금 옆집인 거 같으면 야야 니 잘 나와버렸다 가겠는데 오죽하면은 그 총구석까지 가겠나마는 그런 말이 안 나온다니 니가 너무 무모했다 너가 엄마 아버지 나쁘다 소리 못해 그러고 니가 뭐 눈치를 얼마나 봤는지 모르지만 너가 엄마 이거 좀 터졌으면은 약이란 좀 사발라주면 되지 니도 좀 부모한테는 더 숙여라 엄마 아버지한테는 너 니 바라보는 부모 심정 어떻겠노 니가 니 새끼 끼면은 너그 부모는 니 안 불쌍하나? 어? 그냥 무조건 예예 하고 있잖아 이하고 진짜 엄마 내 좀 가만히 놔둬도 이래라 솔직하게 아마 그 시절 다 지났다마는 원래 처음에 저 혼자 돼가지고 진정으로 돌아가면은 진정 엄마들이 좀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그지? 시간을 막 그거 갖도록 이래 좀 놔둬야 되는데 엄마들은 놔둔다고 놔뒀다 한다 또 엄마들은 또 애기한테 뭐 의해했는지 모른다 분명히 잔소리 했을 기다 어? 근데 뭐 했겠죠 뭐 간섭도 하고 잔소리도 했고 막 한편으로는 아이고야 싶기도 하고 막 아이고 저게 혼자 내 의해서 하고 이런 마음에 막 엄마들도 혼란을 같이 겪는다 말이야 그래서 애기들은 너무 어려서 같이 안 나오죠 뭐 애기가 아프거나 이런 거 막 애기들은 이제 큰다고 다 아픈 거다 그거는 다 큰다고 아픈 거니까 아무 상관없어 그러고 자들은 어차피 부모의 이별을 해가지고 자들 땜할 거를 땜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크게 풍파지는 건 없는데 촌에 같은 데 갔을 때는 걔들이 무슨 일이 생기고 병고가 생기고 이러면 병원도 몰고 다 멀다 내가 볼 때는 혼자서 뭐 우에 그걸 감당을 다 할 긴데 이 손아 어? 혼자서 뭐 질질 울면서 뭐 어쩔 긴데 너가 엄마 아버지는 아직까지 내 눈에는 아직 언니야 니도 아직까지 애라 이 말이야 그쵸 왜 니는 왜 한 개만 생각하고 니는 두 개는 생각 뭐하노 왜 니만 니 딸 니 새끼만 기하고 너가 엄마는 너가 부모는 니 안 기하나 아 이사 고민이네 고민은 무슨 고민이라 짐 다시 돌려오고 어 그 진정에 다시 듣고 엄마에 내가 가서 오늘부터 가서 저 엄마 미안하다 하고 미안하다 해라 그냥 엄마 내 여 못 나가겠다 있어라 니 거기 들어가면 니 7, 8개월도 안 돼 니 쓰러지고 너 그 애들 지금 다 지금 아작나겠다 형 애가 지금 몇 살 몇 살인데? 7살, 6살 안 된다 너무 어리다 너무 어리다 안 된다 엄마가 붙어가 살 수 있고 있잖아 양육비라도 받고 어? 애 아빠가 돌봄이 있고 이런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아가 너무 어리가 안 된다 어? 중고등학생 걔도 어렵다. 중고등학생 걔도 어렵고 있잖아. 아들 어린데 니 그 언니야 니 그 들어가가지고 아들 어디 뭐 농구 만들 일 있나요? 그 아들 놔두고 니 직장생활 어찌할 긴데 방학 때는 누가 밥 챙겨주노? 정신밥 누가 챙겨줄 긴데? 학교에서 다 돌봄 해줘요. 좋겠다 야 돌봄. 학교에다 아 딴지 놀라고 니 그 뭐 총구석 들어가나? 좋겠다 돌봄 해줬어. 차라리 할매 집에 여다 놔두면은 저들끼리라도 챙겨라도 먹잖아. 저거 엄마 막 심장마비 걸려 죽이라고 막 저기 착하는 것 같다. 진짜로 막 시집벌이 놔두면은 저거. 부모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
다시 오늘 저녁에 빨리 가서 얘기해가지고 갈아엎어라 지금 날짜를 좀 미라라 미루고 저 이사 빼가지고 니 지금 있는 대로 원위치 하고 안 그러면 그 부근으로 어디 정 그 가면 부근으로 가야 되지 어? 남해까지 가는 건 아니다 그 저거 그쪽에 그 다시 매매하면 되잖아 어? 머리가 아프네요 미리 뭘 미리 왔었어야 되는데 다 정해놓고 와가지고 괜찮다 이것도 경험이고 그거 놔둬라 그냥 그 별장 삼아가 주말에 갔다 온나 애들 데리고 어? 별장 삼아가 주말에 애들 데리고 거기 가서 바람 쉬고 오고 하면 되잖아 엄마 아버지하고 그렇게 살아 그냥 그걸 매매한 거라면서 네네 그냥 거기에 별장 삼아서 그 뭐 바다도 있고 좋다면서 어? 그러면은 거기 있잖아 그냥 바다 봐가면서 저 별장 삼아서 주말에 한 번씩 애들 데리고 갔다 오고 그러면 되잖아 어? 그렇게 하고 엄마 집에 그냥 얹혀 있어 그냥 이동하지 말고 그러고 니 지금 코로나 지금 심한데 니 진작 가든가 진작 초원에 그 들어가 그 간다가 지금 코로나 이제 뭐 다 끝나가는데 다 이제 그거 감기를 안 거나 이제 그 가는데 이제 니 뒷복치고 앉았노 뭐 와적하노 지금 니 신하는 거 아니야? 네? 니 신이 온 거 아니야? 그러고 지금 니 얼굴 맑아진 거 아나? 그게 뭐예요? 얼굴이 맑아졌다고 니도 지금 그 갈라가이 태산 같은 짐을 지고 왔는갑지 어? 니도 태산 같았는갑지 지금 내 얘기 듣고 나니 속이 시원하나? 얼굴이 반짝반짝거리네 시커먼 게 다 뺏겨보고 막 눈웃음 사살지 너 니 못생겼는데 예쁘네 어? 니 얼굴에 지금 있잖아 윤기가 반짝반짝 나네 이제 혈색이 돌아가네 니도 고민이라 니도 고민 갑자기 떨어져 살려고 하니까 잘 살 수 있을까 그냥 그런 못 살아 니 못 산다 니는 잘 살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니 성인들은 당연히 그 초래가면 잘 살지 잘 있겠다 뭐 움직이면 되니까 너 그 애들이 못 산다고 니 애 때문에 니 갈락한다면서 야 애가 지금 있잖아 초등학생 뭐 고학년도 아니고 니 여섯 일곱 살짜리 됐고 어디로 갈락하는지 나는 도대체 언니야 니 머리를 한번 니 신이 왔는 거 아이고는 신도 똘개 신이 왔지 싶다네 아만 해도네 해프닝 신이 왔거나 해프닝 신이 온 걸로 딱 마무리 짓고 그 없던 걸로 하고 거기 그냥 별장 삼아가 부모님 모시고 주말마다 가서 고기나 구워먹고 있게라니 야, 니 저 안에 저 안에 거 니 동그랗게 생겼는 거 그 한번 찾아봐봐라. 그 안에 그거 들고. 이거야? 이거? 위에가 동그랗다 까만 거. 이거야? 아니 조금 더 있는 거 조금 더 큰 거 있다. 이거야? 어, 그거 맞다. 뭐예요? 니 손바닥 피봐. 손바닥 좀 피라 니. 정신 좀 못 차리는 사람 우리 할매 망치다 우리 할매 망치. 안마봉. 손바닥 피라 가요? 안 피노? 아 진짜 맞는 거예요? 혈이 안 돌아서 간다 니가 지금 혈이 맥혀가지고 아가 지금 혈이 안 돌아가지고 지금 정신까지 다 오이 됐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엄마하고 가서 의논 잘 해보고 생각을 오늘 하루만 딱 생각해라 알았지? 너무 길게 생각하지 마 10시간만 딱 생각하고 딱 고민해가지고 있잖아 니 그 그냥 별장으로 딱 쓰고 아들 학교는 여기서 다 여면 된다 다시 주소하지 않은 게 습관인가? 주소 옮겼어요. 주소 다시 일로 옮겨와야 되지 뭐. 그러니까 동사무소 가서 빨리 일 봐라. 애들 입학 통지서 밖으로. 그렇게 해가 엄마한테 얘기해라 그래가 다시. 저 엄마인데 뭐 어디 고집을 그렇게 피우고 앉았나? 저 엄마 희등 넘어 가쁘거라. 니 그래 가쁘거나 하면 너 엄마 심장마비 걸려 죽지 싶다 진짜로. 니 그래가 가쁘면 니 가슴에 니 평생 맺힌대. 어? 네. 알겠지? 알겠습니다. 이쁜 언니야 말 들어래. 네.